야, 겁나 높네요. 아, 신발 여기다 두라고요? 와. 와, 내부가 엄청 신기하게 생겼네. 바닥이 이렇게 뭔가 집바닥처럼 생겼네요. 이거 올리는 거예요? 끌 거야. 아, 자를 거야. 이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캡틴 따오입니다. 제 형님이 대형 트레일러를 운전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 궁금해서 한번 따라와 봤습니다. 사실 이 대형 트레일러가 여행자의 로망이면서 끝판왕인데, 운전을 하시면서 이 차에서 이제 먹고 자고 다 하신다고 해요. 오늘 하루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럼 저랑 같이 가시죠. 고고! 여기 뭐가 버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한 요 정도는 제가 누를 수 있는 것 같고, 요 앞쪽에 요런 버튼들은 제가 모르는 버튼들 같아요. 여기 뒤에 침대가 있습니다. 비계랑 이불을 깔아 놓으셨네. 진짜 썬루프네. 어떻게 닫는 거야? 형 찍고 있는 건 아니지? 이거 싣고 광양 갔다가, 네. 광양에서 하차하고, 네. 장흥 가서 서울 갈 거야. 그럼 서울 갔다가? 이제 그건 내일 모레 생각해야지. 어디 갈 건지 언제 어디 갈 건지 불확실하네요. 그치, 이제 일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. 상점 받으세요. 이걸로 유튜브 보는 거예요? 이거 투 플러스 원. 그럼 제 것도 여기서 보겠네요. 어, 누가 틀어주면 보지. 아, 형은 안 먹어요? 아니 아니, 버지 형. 짜잔. 아니, 구독을 아직 안 하셨었네 우리 형님이. 여기에 커피가 있어요? 아, 사온 거. 난 여기서 원두 커피 같은 것도 기계가 있을 줄 알았어요. 아, 원두 커피. 와, 뭐가 많네. 오. 아, 이쪽에 이게 있구나. 저거는 원래 있는 거예요? 아니면 형이 뭐 어떻게 개조한 거예요? 형이 한 거야. 어. 아, 전자레인지도 있어요? 어, 이게 냉장고라고요? 오, 진짜네? 아, 여기서 뭐 클럽이라 이런 게 되게 로망이잖아요. 사람들? 요새 캠핑카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. 여행하고 생계하고는 또 틀리지. 오늘이 벌써 지금 4일이잖아. 그럼 이달에 일할 수 있는 날이 26일밖에 없는 거야. 하루에 50만 원씩을 번다고 쳤을 때 26일 안 쉬고 일을 해야 1300을 버는 거야. 그냥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. 내 사업이니까. 차 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돌아다니는 게 다가 아닌 거지. 나처럼 그냥 절 가서 이틀 절 가서 이틀 이렇게, 이건 안 되는 거네. 그러려면 내가 이 회사에 현금을 주고 살 수 있는 있을 정도가 돼야지 그게 가능한 거지. 어. 이 차가 2억 6천이야. 트레일러가 4,700이고 그 정도 있어서 가능하지. 3억이면 지구 한 3바퀴 돌고 남겠다. 지금 현재 시간 12시 10분. 저희 상차가 10시 반이었는데 2시간 동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. 혼자 있으면 진짜 지루하겠어요, 형님? 이제 이골이 낫지. 내 생활이 없어. 내가 약속을 못 잡아. 점심 먹기 기다려. 이게 안 되는 거야, 지금. 언제 쉬를 줄 모르니까.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야. 지금 여지껏 이러고 있는데 뭔 약속을 하고 있어. 안 되는 거야, 근데. 얼마나 오래 기다려봤어요? 24시간도 기다려봤지. 24시간이요? 그냥 24시간을 이러고 있어요? 언제 싫을지도 모르고? 어, 이러고 있었어. 와, 엄마. 영상으로 찍고 있는데 다리 올리고 이러고 운전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. 형, 그 예전에 많이 벌 때는 얼마나 벌어요? 기름값 이런 거 안 빼고 다 빼고 순수익 가져가는 거 많이 벌 때는 거의 한 1,500? 1,000? 기본 1,000만 원씩은 벌었지. 어. 근데 지금은 많이 벌어야 한 7,800? 안 놀고 하면 기본 한 달에 한 1,000만 원 정도는 버는 거 같아. 지금 찍히고 있는 거야? 네.
왜 늦은 시간에 가는 거야 항상 화물차들은? 승용차들이 많으면 가다서다 할 수도 있고 위험하잖아. 밤에 가야 고속도로 톨케이 그 할인을 해줘. 50% 많이 해주네? 박근혜 욕해도 되냐? 공약으로 주간에도 50% 해준다 했었거든. 안 해줬잖아. 그리고 한 달에 고속도로 톨게이트비만 80에서 100 정도 나와. 당진에서 울산 가면 톨비만 한 4만원 나올걸? 왕복이면 8만원이잖아. 그 한 달에 20번 160만원. 루비니 안전벨트 장착. 03시 14분 정도 되겠습니다. 안 졸립겠어요 운전하는데? 추레라를 왜 추레라라고 하는 줄 알아요? 트레일러를 좀 발음을 굴려가지고 하면은 트레일러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럴 수도 있지. 그럼 이 일을 하면서 제일 힘들 땐 언제예요? 지금처럼 자고 싶을 때 일하는. 그러면 이 일을 하면서 제일 보람찰 때는? 보람. 차 대출금 다 갚았을 때? 그게 제일 보람찰겠다. 이쪽으로 성취감을 나에게 준다거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. 여기다가 캠핑 장비 같은 거 쭉 실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? 집에서 지금 너나 형이나 쉬고 나왔잖아. 일 스타트하기 시작하면 그런 시간적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어. 운전하다 이렇게 졸리면 자고 가는 게 제일 나아요? 그치. 한 30분이라도 잠깐 자고 가는 게 낫지. 초속 26m의 강풍과 4m의 파도. 와 진짜 졸리다. 쉽지가 않네요. 확실히 이렇게 졸리니까 캠핑하고 놀 생각이 싹 달아나네. 이 다리 건너면 못 간다는 얘기가 이 말이구만요 지금. 트레일러가 엄청 길잖아요 이렇게. 이렇게 좁은 코너나 이런 거는 차시에 단 거니까 놔두더라도 이거는 아저씨가 물어줘요. 차가 내려오면 안 내려오게. 아 이때 저 빨리 싣고 다니면서 처음 일이에요 지금. 이래 빨딸 차는 거. 아니 그러니까 그럼 옆에나 개를 아니 개라고 서 있는데 그러면 아니 쭉 내려가면 어쩔 거예요. 아 이게 쭉 이러자 됐다 개빨은. 그래 잡으면 서 있다가 나도 처음 거. 아니 그게 옆에서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. 아니 안 내려도 어떻게 안 내려오게 한다요. 아니 크레인으로 쭉 밀고 있어야지 지게발로. 그래야지 세게를 대주지. 그러고 살짝만 떠갖고 있는데 옆에 가서 뽑아야 되니까 그거를. 여기다가 서 있다 떨어져갖고 맞았어 봐.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. 같이 이야기를 하지. 사장님은 모터리 못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세 개가 내려왔어요. 세 개가 내려왔더라 한 번에. 세 개 한 번에 따는 거죠. 이런 걸 밀라고 했는데. 보통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? 거의 없지. 쉽지 않네요. 지금 현재 시각 12시 59분인데 이럴 때 밥 때 놓치면 어떡해요 형은?
먹는 거네. 그런 만한데 진짜. 그러네. 식당에 있어도 차가 커버리니까. 여기 잡고 나도 나도 진짜 여기 잘 되겠네요? 자요 이런 차는 얼마나요? 2억 6천 집, 집이네? 집이야 집 뭐 올라와서 보세요 네. 그렇구나 요거랑 요거가 그럼 다 지금까지예요? 요거는 냉장고 저런 차가 문을 개방하고 짐을 싣고 가면 불법적이고 저렇게 저걸 이제 구경 잘했어요. 네. 네. 아니 늘 궁금했어요. 이 앞 머리가 너무 크니까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.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잘 물어봐요? 일단은 차가 약간 좀 트랜스포머 같이 가고 꽃놀이 막 할머니 할아버지 가면 많이 물어보죠. 그럼 이제 언제 어디로 가요? 서울 가요. 서울. 7시간? 아니야, 5시간 반. 한 달에 기름값 얼마나 들어요? 400에서 500. 400에서 500? 이게 몇 리터짜리예요, 그러면? 지금 현재는 서울입니다. 겁나 피곤하네요. 여기서 잔대요. 하루 종일 잤는데 또 자야 돼. 지금 차 안에 의자 제껴놓고 뒤에 침대에 형이랑 저랑 같이 오붓하게 누웠습니다. 진짜 캠핑카 저리 가라네요. TV도 나와, 에어컨 나와, 주위 풍경도 좋아. 뭐 여기가 멋이 좋아 씨. 이제 뵙겠습니다. 안녕. 그럼 이제 어디 가네요? 여수 가요. 여수요? 집에 언제까지? 아 엄청나네요. 진짜 전국을 엄청나게 돌아다니네. 뭔가 나는 캠핑카의 끝판왕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. 오늘 하루 더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. 나 힘들어서 못 타갔어요. 대형 트레일러 오는 형님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와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. 한마디 하실래요? 한마디 안 하실래요?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네. 잘 다녀오세요.